누나? 너? 왜 그래? 어디 갔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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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이탈 미드나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대요. 저랑 제 언니 놔두고. 그녀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만 저희를 놔두고 그냥 휴가를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았어요. 제가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소리고? 아, 이게 뭔 소리야? 언니가, 아니 누나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나? 난 남자니까 누나라고 할게 그냥. 왜 카메라가 좀 무섭네. 야, 이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우리 집 생각보다 밝은데요? 오씨, 2키 누르니까 문이 확 열리네. 펜트리 룸. 집이 되게 넓어. 인테리어도 괜찮아.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그 여느 공포 게임에 나오는 집들보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밝아. 난 여길 갈 필요가 없어. 누나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해. 누나? 누나가 옆방에 있나 봐. 쉬프트를 눌러서 달릴 수 있네요? 누나? 누나? It's strange that she's not here. I need to find her and ask her. 지금 여기 누나가 없어. 누나를 찾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 아니요. 딱 여자 여자 한 방이네. 그죠? 누나 만나도 별로 무섭지 않을지도. 여동생일 수도 있어. 일단 시스터가 언니, 누나, 여동생 다그 뜻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뭔 소리고? 왜 그래요? 누나? 왜 음식이 차려져 있냐, 이거? 누구 먹으라고? 꼭두 새벽에? 누나가 만들었나? 누나? 누나? 뭐야, 이거 지하실이야? I haven't inspected the house. I need to check it first. 아, 여기 말고 집 주변부터 먼저 둘러보지. 현명하네, 주인공이. 거실 뭐야? 왜 그래? 누나 거기 갇혔어? 똥 싸다 화장실에 갇힌 거야?
누나?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욕조에 뭐 있어? 없어. 어우, 야야, 화장실 청소 좀 해라. 내가 대신 청소해줘? 여기 숨을 수 있나요? 옷장에 숨는 거 불가능? 어, 문 천천히 열리는 거 봐. 누나? 누나, 장난하지 말고 나와. 아, TV는 왜 이래? 이 미친 TV 맨날 고장나, 이거. 이렇게 싸대기 팔! 이렇게 쳐야 정신을 차리지, 개. 이게 안 열려요. 누나. 누나? 누나? 누나는 지하실로 갔다. 그녀를 따라가야만 해. 진짜로? 에바야. 진짜. 이 밤에 지하실을 왜 가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여. 불이 꺼져 있어. 플래시라이트를 찾아야 돼. 2층 컴퓨터 주변에 있을 거야. 컴퓨터실. 여기에 플래시라이트가 있겠지? 와, 진짜가 시작되었다. 어, 여기 부모님 방. 어, 누나, 제발 그만하고 나랑 올라가자. 아, 나 설사할 것 같아 지금. 아,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누나 올라가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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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호르몬이 막 누나를 괴롭혀? 호르몬이 막 감정기복에 막 누나를 들었다 놨다 해? 큰날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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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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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ESC를 눌렀나봐. 다시 푼다? 와, 아, 깜짝이야. 반응 속도 무슨 일이야. 아니 근데 나 ESC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멈췄지? 뭔가 다른 키가 일시정지였나? 어?
아, X키가 일시 정지네. ESC를 누른 게 아니라 내가 WASD에서 경련을 일으키다가 X를 눌렀나 봐. 아, 우리 다행이다. ESC가 X키가 눌리는 바람에 좀 덜 놀랄 수 있었어요. 일단 누나는 다시 날 놀래키고 올라간 것 같으니까 지하실 구경이 나야지. 아유, 이 집 지하실 넓네. 좋구먼. 어? 이 집에 적재절소 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공포게임 하면서 지하실을 도대체 왜 두는 거야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아파트 단지에 공용 그 창고 겸 지하 공간이 있잖아. 좋은 아파트는 그런 곳에다가 잘 안 쓰는 것들만 이렇게 쟁여놓고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좀 부럽더라. 다시 올라가자. 야, 이제 뭐가 나오면 바로 그냥, 어? 천장 뭐야? First my sister knocks me out and then the lights go out. 뭐야? 누나가 날 기절시키고 불이 꺼졌어. 그 다음 대사를 못 읽었어. 아, 전화 뭔데? 엄마? 엄마예요? 엄마? 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전화가 연결되고 있냐? Hey, I know what happened to her. Go to your room. Under the bed, there is something that will help you.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누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고 있다고. 지금 침대 밑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가져가래. 아니, 뭐 집에 CCTV 설치하셨어요, 아빠? 아빠, 근데 내 방이 어디예요? 여긴가? 아빠, 내 방 저기다. 아, 진짜! 아, 진짜 놀랐네. 아, 야, 귀 터지는 줄. 아, 근데 여기 내 방인데 누나 거기 왜 들어갔어? 여긴가? 아니, 누구 침대를 보라는 거예요, 아빠? Your room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방에 지금 언니 들어가가지고 안 열어주잖아, 싸가지가. 어? 뭐야, 왜 또 열려있어? 아니, 이 누나가 아까는 안 열어주더니 또. 침대 밑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긴 한가? 아, 또 큰 소리 들릴까봐 너무 무서운데. 그래, 한번 보자. 뭐 내 침대 밑에 뭐 아무것도 없는 이건가? 아빠! 아, 아빠 고마워, 사랑해요, 진짜. 야, 나와. 무슨 소리야 이거? 누나, 쟤 왜 저래? 너 설마 2층 못 올라와? 갑자기 개그 찍는데?
누나. 누나? 내가 진정제 좀 놔줄게. 누나? 누나, 나 촉촉한 무서워. 분명히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누나!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내가 오늘 아침에 냉장고에서 초코케이크 먹은 거 미안해! 내가 더 좋은 거 먹여주려고 챙겨왔어. 뭐야? 뭐야? 나 덮친 거야? 뭐야? 저기 있다, 누나. 누나? 아니, 무빙이 왜 이렇게 개쩔지, 누나? 저기 있다. 누나! 에? 뭐야? 이 치명적인 자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다니엘을 체포합니다. 동생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뭐야? 내가 정신병자였어? 그러니까 누나가 나한테서 도망치고 숨고 있었던 거야. 목숨을 지키려고. 언니는 악마가 아니라 다니엘의 환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비명과 총성을 들은 이웃들은 불우한 소녀를 돕기를 바라며 조급하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누나는 총에 맞았습니다. 다니엘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되게 뻔한 스토리기는 한데 반전이 좀 세네. 이게 내가 정신병이 있었던 거였다니. 자, 이렇게 충격적인 스토리로 마무리를 짓게 된 Fatal Midnight이었습니다. 아, 나 갑툭튀 진짜 안 좋아하는데 와, 이 게임 갑툭튀 너무 심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갑툭튀가 그냥 개뜬금포로 나왔다기보다 좀 그래도 분위기로 압도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거라서 그렇게 나빴던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 재밌었어. 자, 페이탈 미드나잇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